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의원님, 오늘 수고하시는 거다 보고, 오늘 어떻게 정리를 좀 해줄 분이 필요해 갖고, 아, 예. 많은, 깨어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지금도 한 3,000분 정도 보고 예, 계시는데, 3,000분이요? 지금 어떻게 법사위, 저희가 전체 회의를 좀 보고 있었어요. 아, 그 여러 예. 가지 법안 통과하는 것도 봤는데 언론 준 너무 보기가 좋았어요. 우리 민주당 후보 의원님들께서 참 법안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는 야 이게 진짜 국회구나 일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는데 좀 핵심적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언론중재법이라는 가짜 뉴스 피해 구제법 그쵸? 정확히 네, 얘기하면 맞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정리가 된 거고 어떤 게 쟁점 사안이었는지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우선은 좀그 야당이 보이콧하고 나가기 전 상황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이제 박주민 의원님께서 그 위원장 그 직무대리로 오늘 이제 사실은 회의 자체를 주재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의 전략이나 이런 것은 야당이 이렇게 계속 늦게까지 시간을 끌어가지고 통과를 못 시키게 할 거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조금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저희는 최대한 발언을 자제하고 야당은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자라는 그런 취지였어요. 그래서 뭐 박주민 의원님께서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야당에게 주질의, 보충질의, 또 재보충질의까지 시간을 충분하게 챙겨줬었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당은 그야말로 12시 딱 지나가지고 차수 변경해서 더 법안 심사를 하자라고 하니까 거기서부터는 이제 협조를 안 하고 막 항의하고 한시경에 도망가듯 나가버렸습니다. 근데 저희도 그 모습을 전주의 의원 마지막 발언으로 차고 나가니까 뭐다 나가시는 것 같은데 어떤 아니 그 네. 누구죠? 남자 의원 한 분이 윤한홍 아 의원님. 윤한홍 의원이 나가니까 예, 뭐다 맞습니다. 나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막 제가 모르겠죠. 법안 심사하고 가시라고. 네, 가라니까 뭐또 그때 말씀 약간 있다가 네. 시작됐고 결국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끼리 어떻게 보면 참 건설적인 토론을 하시더라고요. 네, 저희가 이제 각오도 이제 3시간 이상을 저희끼리 이렇게 계속해서 조문 하나하나를 뜯어보면서 토론을 했었는데요. 예, 뭐 여러 가지 쟁점이 있었는데, 이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결국에는 언론중재법에서, 30조의 2,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 조문을 뜯어봤었는데요. 가장 이제 그 처음에 먼저 봤던 거는 1항에 조문에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 조작 보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저희가 아까 방송 보니까 이 명백한을 빼야 된다 그런 말들이 많았어요. 네, 이제 기본적으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을 사실 입증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법원에서. 그렇죠. 예, 그리고 또이 언론 취재라고 하는 여러 가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허위 조작 보도다라는 것을 사실 입증하려면 취재 과정을 사실 알아야 되는데, 취재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어떤 절차나 방법이나 이런 것들 다 증거가 기자들, 언론사들한테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명백한이라고 하는 조항을 이 문구를 넣게 되면 빠져나갈 구멍이 많죠. 너무나 입증이 어려운 거죠. 고의 그렇죠. 또는 중과실만 하더라도 입증이 쉽지가 않은데, 그렇죠.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 이걸 하게 되면, 예, 사실상 이거는 거의 뭐 산문화된, 면죄부 주는 거죠, 뭐. 네, 사문화되는 그런 어떤 조항이 돼버리고 피해자 구제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고의 또는 중과실만 있어도 충분하다, 명백한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제 결국 명백한이라고 하는 것을 넣는 것은 여러 언론사의 우려나 이런 것들 때문이거든요. 그러다 면책 조항이 다 있거든요. 일반 면책 조항 5조 2항에 있고, 그 다음에 또 30조의 2의 사항과 사망에 따라서 청구권자 제한하고 면책 조항을 별도로 따로 두고 있기 때문에 굳이 명백한이라고 하는 걸 넣을 필요 없다라고 해서, 그건 아주 잘한 선택 같아요. 아까 삭제하기로 네, 했죠. 예, 그래서 이걸 삭제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항에서 이제 추정, 그 고의 또는 중과실을 추정하는 규정인데요. 제가 뭐 저도 이제 이게 30조 지금, 2항인가요? 예, 30조의 2항입니다. 2항, 예. 네,
그래서 아마 제가 질의한 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다 보고 있었죠 우리. 예, 코이트는 중과실 추정 규정을 두고 있는데 1호만 보더라도 보복이거나 반복적인 허위 조작 보도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이거 입증하는 것 자체가 너무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차라리 이거 입증하느니 그냥 1항에서 내가 그냥 고의 또는 중과실 입증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너무 요건이 추정 규정이 너무 요건이 까다롭다. 네네. 예, 그래서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봤고요. 네. 그리고 또는 그리고 보복적으로 뭐 기사를 쓰거나 허위 또는 조작 보도를 쓰거나 네. 아니면 반복적으로 허위 조작 보도를 쓴다는 것 자체가 네. 고의 또는 중과실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피해자 가중시키는 경우까지는 너무 또 중복이다, 과하다라고 해서 피해를 가중시키는 이 요건은 삭제하기로 했고요. 네. 그리고 2호인 경우 2호도 결과를 전제로 해서 추정을 하는 것인데 이것도 적절하지 않다라고 해서 삭제 지금 좀 하는 쪽으로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또 이제 중요하게 다퉜던 것이 사항과 관련된 부분이었는데요. 네. 이제 사항과 1호, 1, 2, 3호, 1, 2, 3호까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제 이게 징벌적 사실은 중복이거든요. 네.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언론사의 여러 가지 면책조항을 일반 면책조항을 또 두고 있는데 네네. 근데 또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되어서는 또 사항에서 별도의 공익목적인 경우를 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좀 또 너무 앞뒤가 맞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최강욱 대표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무릎을 탁 쳤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허위 조작 보도다.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허위 조작 보도를 했는데 이게 또 어떻게 공익 보도에 또 해당이 되느냐. 그럼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더라도 이 사항 자체가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형용 모순이고 이게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처벌하는 것과는 충돌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좀 삭제 1호하고 3호 삭제하는 것을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저희가 오늘 했던 개혁하고는 또 충돌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줄기차게 이야기를 했던 게 법사위의 월권, 법사위의 권한을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오늘 이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를 시켰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 체계작구 심사 권한을 넘어서는 것은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저희가 이것의 내용적인 것까지 다 띠도고친다라고 하면 좀 너무 저희가 주장한 것과 맞지가 않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항이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문체위에서 저희 당 간사가 당대표와 그리고 언론 노조와 이렇게 합의해가지고 만든 조항이라는 거예요. 간사가 박정 의원인가요? 박정 의원이고 이제 이게 그냥 저희 간사만 뭐 한 게 아니고 뭐 간사 맞죠? 간사. 네 맞습니다. 간신 아니죠? 네, 간사시죠. 네, 죄송합니다. 네, 그 민원련이나 여러 이제 민변이라든가 언론단체와 이렇게 협의해가지고 넣은 조항인데 네. 이게 저희가 빼버리면 안 된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그 잠깐 한 15분, 한 20분 정도 정회하면서 새벽에 또 전화를 했습니다. 간사님께. 예, 그리고 당대표 뭐 등등등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이제 시간이 너무 새벽 4시여서 전화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어서 네. 이것 보항을 빼는 거 우리가 자의적으로 법사위에서 문체위에서 한 권한사항을 이렇게 빼는 것은 체계작구 심사 권한을 넘어가는 거다라고 해서 요거는 삭제하는 것은 건들지를 못했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대안으로 생각한 게 내일 저희가 오전 10시에 의총이 열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의총 그러지 않아도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예, 의총. 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의총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총에서 이 문제를 제기를 하고 발제를 해서 의총에서 문제를 제기를 하고
대안 법안을 따로 만들자. 예, 대안 법안을 따로 만드는 건 어떠냐.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여러 일단 현재 건을 통과가 급하니까 통과시키고, 예. 대안 법안을 만들어 갖고 그걸 또 민주당의 의석수가 많으니까 얼마든지 그거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1호와 3호와 삭제되는 이 여러 가지 문제 내용적인 것까지 건드는 이 부분은 별도의 저희가 대안 법안을 만들어서 의총장에서 이야기를 충분하게 의원님들께 문제 제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발제를 하고 중지를 모아 가지고 본회의장에 대한 법안을 같이 올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 부분은 또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아, 본회의장에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대한 법안을 바로 올릴 수 있어요? 같이 함께 이제 대한 법안을 올릴 수 있는 방법. 그러면 만약에 둘 다 통과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둘 다는 통과가 될 수 없죠. 예, 예. 충돌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의 법안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두 개의 법안을 그 같이 합치는 거예요? 이제 같이 놓고 심사를 하는 거죠. 통과 어떤 걸 통과시킬지. 아, 그래서 어떤 걸 통과시킬지. 예, 그래서 예, 작년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예, 그렇게 돼버 작년에 그렇게 공수처법 하면, 그렇게 하지 않았나? 공수처법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예. 워낙 긴급하다 보니까 그리고 예. 대안법안이라는 게 있구나. 네, 그래서 대안 법안을 따로 만들어서 네. 그런 절차를 우회하면 충분하게 여러 우려하는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지 않냐. 네네. 아, 그런 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예. 그리고 내일 의총이 네. 열리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 걱정하는 게 법사위 위원장을 내년 이제 대선 이후에 넘겨주기로 했잖아요. 예. 근데 그게 국민의힘에게 넘겨준다. 이 문구 잘못됐잖아요, 솔직히. 제1야당도 아니고. 네. 우리가 정권 만약에, 이거는.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제1야당에게 넘겨준다 그러면 내년 예. 대선이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의원님. 내일 꼭 좀 발의 좀 해주세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권을 연장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제1야당이라면 국민의힘이 넘겨주는 건 이상이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정권도 뺏기고 국민의힘에 네. 넘겨준다고 합의문에 그렇게 윤호중 위원장이 해놨거든요. 예. 그러면 저쪽은 정권도 잡고 법사위도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네. 법사위를 저렇게 서로 가지려는 건 체계자구 심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희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예. 왜 체계자구 심사를 없애지 않고 체계자구 심사만 한다. 이거 모순 아니에요? 그 범위를 축소를 한다라는 건 제가 이해는 하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또 이면으로 또 논의를 해왔던 게 네. 현안 질의도 못하게 한다. 그 지금 오늘 지금 야당에서 발목 잡게 했던 게 막 쓸데없는 막 정치 공세하는 막 이런 것들 질문도 꽤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돌아가면서 중복 질문한다거나 네네. 일부러 막 질문한 거 또 질문하고 그게 다 그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월권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문제여서 이제 이것도 좀 지적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통과를 시키면 여당 단독으로 막 통과시켰다 막 이렇게 강행 처리했다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것도 오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왜 이게 오보이냐면요. 네. 최강욱 대표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렇죠. 최강욱 대표님은 야당이거든요. 야당입니다. 네. 그래서 여당 단독이 아니죠. 예, 여당 단독이 아니라 야당과도 충분히 논의하고 야당도 참여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아까 서명철 의원님이 참 중요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황희 장관님한테 예. 이거 통과가 다가 아니라 통과가 되더라도 문체부에서 이게 언론중재법이고 언론재갈물리기가 아니라 피해자 가짜뉴스 피해자 구제법이라고 정말 민주당이 가장 잘못하는 게 홍보를 못해요. 그게 그래서 저는 그게 제일 화나요. 사실은 좋은 법안이 이렇게 법안이 만들어져도요.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실제로 1년에 몇 건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될지. 그렇죠. 예, 제가 뭐 손해 장은 못 치지겠지만 1년에 10건에서 20건 넘기가 10건은 솔직히 말해서 10건 넘기가 어려울 거예요. 이게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거대 언론사가 무슨 뭐 이걸로 어마어마하게 피해본다. 언론의 자유가 위축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보이고요. 네. 실제 법원에서는 요건이 까다로워서 이게 승소 판결 받기도 어렵고 승소 판결 받는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징벌적 손해배상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말, 이 표현 자체가 좀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고요. 오히려 책임에 딱 맞는 정도의, 지금이 오히려, 지금이 너무나 이렇게 위자료나 이런 것들이 인정이 잘 안 되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책임에 맞는 손해배상을 정상화하는 게 사실 맞는 표현이에요. 네네. 예, 예. 어쨌든 밤늦게까지 고생하셨고요. 내일 의총 10시인데, 의총에서 중요한 그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그것도 아마 토론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네. 오늘 징벌적 손해배상 나머지 이 대안법안 이것도 꼭 잘 해주시고요. 국민들이 지금 민주당 공격 많이 당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그만큼 좋은 법안이니까 공격 당한다 생각하시고 이제 우리 김남국 의원님도 힘을 좀 실어주십시오. 네, 이거는 많은 국민들께서 정말로 찬성하는 법안이고 꼭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실제 뭐 정말 이게 뭐 언론 재갈법이라든가 뭐 민주당 비판을 못하게 하려고 한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그 고위공직자라든가 이런 어떤 사람 대상은 아예 빠져 있고 네. 또 더해서 공익목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언론에서 다 기사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럼요. 이 프레임 자체가 맞지 않고 방금 지금 개총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네. 이게 언론 재갈법이다라는 프레임을 깨기 위해서 보다 좀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하고 네. 이 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좀 잘 알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이게 정치권을 탄압하거나 기자들을 탄압하는 게 아니라 이 피해 뉴스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요. 저도 사실 피해자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어쨌든 우리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언론은요, 제갈 좀 물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아유, 근데 진짜 정말 네. 대단한 게, 이 시간에 깨어 계신, 뭐, 2,700원, 3,000여 분까지 네. 되신다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예, 네, 안 주무세요, 이분들. 그러면 저도 이제.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예, 김남국 의원님이셨습니다. 예, 여러분들, 내일 의총 소식 제가, 정치 2시 정치 클리핑에서 일종 소식 취재 많이 해갖고 바로 얘기해 줄게요. 네.